태림절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여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응. 코로나가 심하지만 오늘도 예배할 열망을 가지시고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시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세상의 빛으로 탄생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였는데 어떠세요? 이 기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늘상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업법상 좀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탄생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래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닙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과거와 미래가 혼재되어서 업법상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늘상 드리고 있지요. 안마다 보이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바로 이 사실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탄을 규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 이게 성탄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드렸던 어떤 기도에서처럼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여 년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과거에 완성된 사건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태반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만났다 할지라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과 예수님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읽어 보면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 마구간에 나시던 그때 그 사람들은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상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열두 해나 고통받던 혈류증으로 나음을 입었던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시던 그 무렵에 어쩌면 한열 살쯤 된 소녀여서 친구들과 함께 들로 산으로 뛰어 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가브나움의 회당장이 된그 야이로는 이때쯤 이웃 마을에 사는 한 15세쯤 된 처녀와 결혼할 꿈에 부풀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나중에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부자가 되었던 사게오는 이때쯤 친구에게 나는 무슨 수를 써서도 많은 돈을 벌고야 말겠어라고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굿간에 나실 때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인생에 바빴을 뿐이지,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걸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다 자기들의 삶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마굿간에 나셨고, 목자들이 왔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은 그걸로 종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심각해지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는 예수님을 유괴 눈으로 뵙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너무도 오래전에 완결된 사건이어서 우리랑은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여보시오.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굿간에 나셔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누가 태어나는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고 다 무관심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무관심의 대상 중에 하나로 오래전에 오셨던 분으로 끝난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난 것도 아니고 무슨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니까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해하는 방법은 미래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기도 속에서 기다린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적 사건으로 이해할 때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이 되십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재림하실 예수님이라고 할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주었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가슴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간절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바울 사도의 기도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모든 성경이 진행되다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이 성경이 완결되는 맨 마지막 말씀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대망으로 성경이 완결되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그 속에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오실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많이 연약해지고 왜곡된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심각한 것은 성도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사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재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매주일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대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뵙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오신다면야 모르겠지만. 몇십년 후, 몇백년 후, 언제일지 모르게 뒤늦게 오신다면, 우리 그때까지 살수 없거든요. 우리 조금 더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러면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를 해도.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신 예수님도 만나지도 못했고 오실 예수님도 만나지 못할 거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 세 번째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전 마국간에 탄생하심으로 오신 예수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오실 예수님이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 속에 탄생하여 오고 계시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고 계신 것이죠.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그 사이를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으로 태어나 살게 될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중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요,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인생 속에 연약한 가운데 탄생하여 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사복음서가 그걸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국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런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갈릴리로 올라가서 나사렛에 정착을 했는데. 본래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고 예수님은 거기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로 마태복음 2장이 종결되죠.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기면 마태복음 3장이 오는데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보다 여섯 달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잡이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등장시켜서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삼장 일절과 이절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이장 끝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자리를 잡으셨다는 게 나오고 한장 넘기면 삼장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2장 읽고 3장 읽을 때 이렇게 획 넘기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2장에서 3장 넘길 때 천천히 넘기면서 세월이 간다 그러면서 천천히 넘기셔야 돼. 도대체 2장과 3장 사이에 얼마나 긴 세월이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 가셔서 몇년 사셨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 애굽에 예수님 피난 교회 갔을 때 거기 안내하는 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7년 아니면 8년 살다가 가셨다고 그래요. 그 사람도 그때 본건 아닐 것이고 전에 내려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분의 안내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는 7, 8살 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게 30살쯤 되시니까 3장이 시작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30살쯤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장과 3장에는 최소 23년, 22년 그런 정도의 세월이 들어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2장까지 읽으시고 숨몇번 쉬신 다음에 세월이 가고 난 다음에 이게 3장으로 넘어가야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설교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탄생 사건과 관련된 본문을 주로 정하니까 주로 많이 정하는 게 마태복음 1장 2장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기록된 건 누가복음이기도 하니까 누가복음에도 1장과 2장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도 3장에 가면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구조와 같아요. 세월이 쑥 지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3장 이후의 본문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어요. 다 1장 2장.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그렇게 본문을 정하는 거죠 왜 그렇게 정하실까요? 3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은 벌써 서른 살이나 되셔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이니까 그건 성탄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탄 사건은 1장, 2장에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3장 이후에서는 본문을 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장 이후는 성탄 사건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성탄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 이게 성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3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에 오시는 일이 없는가요? 아니요. 그 얘기로 꽉차 있는 것이죠. 3장 이후에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예수님께 나음 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한열 살쯤 된 소녀였을지도 모르겠다. 상상으로 말씀드렸죠. 여러분, 상상이니까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여자가 그때 열 살이었대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그 30년 세월 지났잖아요. 그때 열살된 소녀였다면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잘 자라서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혈루증을 앓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 벌써 12년 전 예수님이 한 18살 됐을 때이 여자는 벌써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다가 의원을 많이 찾아다녔지만 병만 깊어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날리고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희망 없던 그녀가 어느 날 가보나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가가서 내 손끝을 저분의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내가 은혜를 입을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생겨났고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열두 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한마디 하셨죠.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 네. 여러분 그 순간이 이 여인의 인생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는 순간이었어요. 아, 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어요. 성탄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마구간에 예수님 나신 거이 여인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여인으로 변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30년 늦은 성탄절을 이 여성이 경험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니 30년 늦은 성탄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던 그 같은 날, 거기 또 예수님의 성탄을 경험한 사람이 서 있죠. 아까 말씀드린 회당장 야이로죠. 이 야이로는 어여쁜 처녀와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고 어느새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되어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두 살된 그의 딸이 죽은 거예요. 참 묘하죠? 앞에 그 여인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 여인이 혈루증 병에 걸리던 그 해, 고통이 시작되던 그 해, 야이로의 집에서는 아기가 태어났다고 기뻐했을 텐데, 열두 해가 지나고 나니까 그 여인도 이 야이로도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와서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에 집에 가신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면서 생명으로 다시 나가게 하시는 그 순간, 야이로의 가족들, 그 살아난 아이의 인생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탄생하여 오신 것이에요. 야이로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성탄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뿐이 아니죠. 아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겠다고 말했을 거라고 했던 그 삭게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찾아다니다가 붙든 것이 세리가 되는 줄이었죠. 비록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난받겠지만 그래도 많은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결국은 내 앞에 머리 숙이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큰 도시 여리고의 세리 장으로 출세했죠. 많은 돈을 모은 부자가 됐죠.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고 고독하고 버려진 인생처럼 불쌍하게 됐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갔다가 왁자지껄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 이유가 예수라는 분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갈망으로 키 작은 자신을 탓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갔죠.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그게 그의 간절한 기도였죠.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올라가 있는 나뭇가지 그 밑에 오셔서 올려다 보시면서, 사케오야! 그의 천대받던 이름을 정가머린 목소리로 부르시는 그 순간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개오가 기뻐하면서 집에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앉으시는 순간 생명의 구조 구주, 구원의 구조가 그의 집에 오신 것이죠. 그의 가정에 이루어진 성탄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구간에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하더라도 몇십년 지난 다음이라도 어떤 공간,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오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성탄 사건이 축복으로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복음서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숨 끊어지기 직전에 있던 이행각자는 숨지기 직전에 성탄 사건을 경험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탄 사건은 숨 끊어지기 직전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우리에게 오심은 예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런 미래의 일로 기다리기만 하는 대상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탄생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탄이,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 이미 대한민국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지금 자리 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용서에 주로 오셔서 죄를 이기게 하셨고, 생명에 주로 오셔서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위로에 주로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승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뛰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인생 속에 마음 속에 탄생하여 오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탄생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마음에 탄생하여 오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비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 밀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렇게 끝까지 부르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설교에만 집중하라 그래가지고. 각자 부르시기 바랍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정말 간절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탄생하셨어요. 그러나 계속 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모든 순간에 오시기를.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더라도 예수님이 또 계속 와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그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시길 원합니다. 변화되고 기쁨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오시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게 만들어 주죠. 이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 정착하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맨 끝에 23절 우리 한번 더 읽어 보실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이제 적어도 20, 30년 세월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영적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했고 주의 사자의 현몽을 받아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리고 지금 베들레에 가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예수님 나셨구나. 그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끝나지 않았어요 애굽에 가서 살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목수 가게를 문을 열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매일매일에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잠자리에도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식탁에도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낮에도 밤에도 예수님께서 옆에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드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 곁에 계시다. 얼마 동안요, 메시아로 나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같이 계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다. 이걸 요셉과 마리아는... 수십 년 동안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여러분 이 모습이 고대로 영락교의 성도들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언제든지 식탁에 대화 속에 잠자리에 우리 주님은 매 순간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게 현재 진행형의 성탄인 것이죠 그렇게 3장이 될 때까지 2장에서 3장 사이의 시간 동안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의 기쁨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성탄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을 돕고 있고 뒷바라지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식탁을 하루 세끼 계속 차릴 때 그걸 잡수신 예수님의 몸이 성장하고 메시아의 사명의 때가 다가오잖아요. 나뭇가루가 날리는 목수간에서 요셉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할 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준비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루증 여인에게 그리고 또그 야이로의 가족에게 세일이 그 사케오에게 그리고 나중에 행악자의 인생에까지 숨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본인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위해 식탁을 차리고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뒷바라지하는 그게 결국은 그들 속에 예수님이 임하여 가시도록 하는데 준비가 된 것이고 섬김이 된게 아니겠어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봉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돕는 일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될 텐데 생각하면서 20년, 30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 그 사람의 인생에 성탄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그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 환영받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나셨다고 전도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야 이 성탄의 사건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세계 곳곳에 계속 퍼져 나갈 걸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건강한 성경적 교회로 지키려고 각 부서에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많은 주님의 종들이 우리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이신 동시에, 오실 예수님이신 동시에, 지금도 매 순간 고통받는 이들의 가슴 속에 오고 계신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도 탄생하시도록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뒷바라지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의 성탄절 맞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으로 예배하면 여기 지금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깥에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가 어렵지만은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걸 이겨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탄생하여 오셨고 앞으로 재림하여 오실 것이며 지금도 매 순간 우리에게 오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다른 이들의 인생에도 탄생하시도록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